안녕하세요, 은우입니다. 반가워요, 별빛 나무기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김나무기랑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,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 바로 짜잔! 저희가 이 마이쮸를 사왔는데요, 누가 더 많이 먹나 대결을 해볼 거예요. 짜증나. 마이쮸로 해볼 것은 바로 인사동에 가면은 전통 과자라 해서 꿀카레를 팔잖아요. 그거 맛있지. 그거 맛있죠. 한 번, 두 번, 네 번, 10번, 16번 만 번까지 가잖아. 만 번, 2만 번 이렇게 하는데, 저희가 오늘 요거를 만들어서 누가 더 잘 만드나 대결을 한번 해볼 겁니다. 해볼 필요가 없지. 제가 1등이니까 제가 이길 거고,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돼요. 누가 더 잘했나. 여러분, 여기 제 채널인 거 아시죠? 자, 이제 마이쮸를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. 이미 내가 이겼어. 얍! 얍! 와! 제 마이쮸를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. 일단 반만큼만 까보죠. 저기요, 이거 빨리 까기 대회 아니거든요? 내가 1등이야. 내가 모든 걸 다 1등해 먹을 거야. 아니, 저기요. 내가 다 까는 건데. 저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한 명은 노란색하고, 한 명은 분홍색하고. 그럼 내가 분홍색 할래. 내가 분홍색 할래. 내가 분홍색이야. 내가 분홍색이야. 그래, 그럼 내가 노란색 할게. 넌 딸기 공주해. 그럼 난 복숭아 공주할게. 난 딸기. 난 피치. 자, 50개씩 깠는데 이거를 그냥 주무리면은 손이 아프다고 해요. 그래서 약간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돌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주물락 하면은 잘 된대요. 그래서 30초 동안 돌리도록 할게요. 30초 돌리자. 너 뭘 자꾸 먹고 있니? 내가 도티님 사랑하는데요. 도티 초코뽀잉이네. 초코뽀잉? 자, 저희가 녹여 왔습니다. 오, 뜨거워. 야, 이게. 게임 오버. 짜증나. 짜증나. 나 손 녹았어. 안 되겠다. 장갑 끼고 하자. 내 손 날아갔어. 아니,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만지래? 이렇게 뜨겁게 녹을 줄 몰랐지. 위에는 아직 덩어리길래. 자, 장갑을 끼고. 이거 빨리 떼야겠어. 그릇에 다 붙었어. 그러니까 빨리 떼려다가 손이 날라갔다고. 이거 하기 전에, 맞아, 전분가루를 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. 이제. 약간 찐득한 슬라임 같아, 이거. 무슨 껌 터뜨리는 소리가 나는데? 와! 야, 이게 은근 힘이 많이 들어간다. 이거 약간 그 운동기구 고무 그거 같아. 자, 이제 한번 해봅시다. 저희 첫 번째 라인 이거를 이렇게 슉슉슉 묻혀가지고 한 가닥 완성. 첫 번째는 약간 순탄했어. 그새 붙었는데 근데. 아, 이게 좀 많이 묻혀야 되겠다. 엄청 많이 묻혀요. 자, 저는 첫 번째 완성했습니다. 다음 두 번째 하루하루 뿌려줘야 돼. X자로 해서 두 줄. 오, 약간 이게 무슨 나 네 줄. 와, 이거 뭐야? 신기하다. 우와! 야, 너 왜 이렇게 잘 돼? 무슨 국수 같아. 슈. 와, 되게 신기하다. 이걸 또 묻혀서. 됐어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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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야, 면 색깔이 진짜 칼국수 면이야. 나 칼국수 됐어. 우와. 나 망했어. 아, 야, 이게 잘 끊어졌는데 너무. 야, 이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. 진짜 예쁘다. 나 일단 뭉쳐야겠어, 하늘 하나로. 이거는 망했어. 저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실같이 됐어요. 오, 대박이다. 오, 야, 너 무슨 징그러워. 너무 끊어져. 우와. 이거 보세요.
아 근데 이게 진짜 꿀타래처럼 그렇게 잘 된다고는 안 했거든? 끊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야들야들한 꿀타래가 완성되었습니다. 야 좀 더 얇아야 되지 않니? 저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동글동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에? 저기요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. 야 이거는 내가 이겼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.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약간 진짜 칼국수에서 소면까지는 만들어줘야지 이게 모양이 나와요. 얘 지금 집중해서 아무 말도 못해 지금. 아 짜증나. 야 이거 전자레인지 한 번 더 돌려봐. 아 있어. 저기요 전 이미 다 만들었거든요. 아 좀 있어봐요. 그렇게 1등 할 거라고? 어? 뜨거워 뜨거워. 큰일 났어. 이거 무슨 호떡 반죽 같은. 호떡 반죽 됐어요. 이거 어떡해요? 이거 어디다 물을 왜 섞어? 아니, 너무 딱딱해 보여서 물 좀 섞었는데 이거 어떡해요? 저? 전분가루 좀 섞어. 내가 섞어줄게. 전분가루 뿌려줘요. 됐어요. 어휴 진짜. 언니 장갑이랑 같이 드시겠는데? 아니야 아니에요. 있어 보세요. 야 할 수 있어. 나무가. 넌 할 수 있어. 야, 언니 포기해. 아니야 아니야. 난 할 수 있어. 자 남욱 씨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에요. 할 수 있어. 아니에요. 있어봐. 아니야. 이거 먹었어. 아니야. 이거 봐 지금 비닐이랑 이거 마이쯔랑 합체가 됐어. 아니야 지금. 아니야 아니야. 이거 뭐야? 왜 그래 이거? 이건 뭐야? 근데 손이 왜 안 나눠져 있어? 야 이게 뜨거워서 이게 합쳐졌나 봐. 야 그럴 리가 있니? 그런 거 같은데 내 생각에? 아니야 할 수 있어. 김나무의 도전이야 이거는. 재촉하지 마. 나 할 수 있어. 야 너는 그걸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. 이제 재도전은 없어. 끝이야. 넌 12개고 난 2개야. 자, 첫 번째 후보. 딸기 공주의 딸기 꿀타래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따라라라따 따라라라. 이렇게 아름답게 갖추어진 꿀타래 12개. 그 다음은 피치 공주의 복숭아 꿀타래. 피치 공주는 원래 양보다는 질이에요. 질도 딱히 그냥 그 칼국수면 남은 것 같은데요. 아니야 아니야.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맛을 봐야겠죠? 그렇죠. 네 한번 맛을 한번 봅시다. 그냥 마이쮸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마이쮸가 맛있다. 근데 둘 중에서 맛으로 누가 이겼냐 하면 나야. 왜냐면 복숭아가 더 맛있거든. 마이쮸. 아니야 마이쮸는 딸기보다 복숭아가 더 맛있어. 아니야 마이쮸는 딸기야. 이거 그림 봐. 복숭아가 더 크잖아. 딸기는 야 복숭아가 당연히 과일이 크니까 큰 거지. 그게 짜증나. 네 저희가 이렇게 꿀타래를 이렇게 한번 만들 어디 갔어요? 네? 여기 있어요. 여기. 아 거기 있구나. 이렇게 꿀타래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잘 늘어나고 생각보다 재미가 있네요. 맞아요.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중간에 약간 이상하다 다시 뭉치려고 하지 마세요. 안 뭉쳐지고. 실패한 거는 그냥 실패한 거다. 네, 요거 집에서 심심하실 때 마이쮸 까가지고 만들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심심할 때 마이쮸 까가지고 만들면은 만드는데 10분 치우는데 1시간이야. 아 저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. 재밌으셨나요? 너무 맛이 좋네 얘. 제가 이건 몰랐고 힘에서 왔습니다. 너무 짜증나고요.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.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? 너는 그냥 만신창이야. 아니, 사람들은 피치 공주를 좋아해. 딸기 공주를 좋아하죠.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김나묵은 구독 취소해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
싫어.